자, 비록 몸은 왜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가방 속에는 거인보다 더 큰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외로운 길을 40년 동안 묵묵히 걸어온 이 사나이. 40년 후, 바로 지금, 2020년,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집니다. 컷! 아, 좋았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나이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60대 중반, 아, 다시. 아니, 여기까지 가고 또 한 번 갈게요. 아, 여기에서는, 네. 아, 치열한 전쟁을 좀 액센트 주시고요. 네. 어떤 것이며, 그에게 오랜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네, 여기에서요. 네. 멀고 먼을 좀 이렇게 멀고 먼. 이렇게 좀 진짜 멀고 먼 이렇게 액센트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바라보는 이 기계와 장치는 네. 거기에서 좀 액센트를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해서 상당히 궁금하게끔. 예.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60대 중반 D&D 전자 서순기 대표. 그의 표정에서 멀고 먼 여정의 고달픈 외길 인생이 보여집니다. 그가 바라보는 이 기계와 장치는 어떤 것이며 그에게 오랜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영화 같은 외길 인생을 보기 위해 우리는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를 한번 더 갈게요. 여기는 약간 좀 그 회상하는 느낌으로 약간 좀 이렇게 드림이 하다 오려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할게요. 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영화 같은 외길 인생을 보기 위해 우리는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에피소드 2. 네.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왜소한 체격과 나무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서승기 대표의 추억을 더듬어 봅니다. 아, 이 부분은 약간 좀 그 분위기를 바꿔서 약간 좀 뭐라 그러나 약간 동화 같은 느낌? 약간 좀 이렇게 들떠 있는 느낌을 약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예. 돌아갑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왜소한 체격과 나무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서순기 대표의 추억을 더듬어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더듬어 봅니다. 네. 그때부터 그는 엔지니어의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런 재주에 그의 인외가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으로 나무를 해가면서 말입니다. 아, 이 부분에서는 그 엔지니어의 좀 그 강세를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인류에 네. 그리고 나무꾼으로 나무를 해가면서 말입니다. 여기는 약간 좀 톤을 바꿔서 예. 네. 예, 거기 다시 한번 갈게요. 더듬어 봅니다. 그때부터 그는 엔지니어의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런 재주에 그의 인류애가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으로
손으로 나무를 해가면서 말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나무꾼으로 나무를 해가면서 말입니다. 도시로 나간 그는 나무꾼에서 전기 분야 발명가가 되어 에너지를 계속 연구해 나갔습니다. 전기 에너지에서 드디어 물 에너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에게 계속 위협이 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해 줄 물 말입니다. 이미 바이러스의 미래를 예견한 빌 게이츠와 같은 선견 지명으로 말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도시로 나간 그는 그 다음에 에너지를 계속 연구해 나갔습니다. 여기는 그 동화 같이 앞에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물 에너지를 좀 강조해 주시고요. 네. 네. 물 그리고 물 에너지 하지 마시고 그냥 물 에너지 이렇게 강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협. 그러니까 위협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위협을 좀, 그러니까 위협이 되는 세균 거기 좀 강조해 주시고, 그러니까 바이러스까지 그리고 제거해 줄 물 다시 또 물 강조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요. 네. 말입니다. 도시로 나간 그는 나무꾼에서 전기 분야 발명가가 되어 에너지를 계속 연구해 나갔습니다. 전기 에너지에서 드디어 물 에너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에게 계속 위협이 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해 줄 물 말입니다. 이미 바이러스의 미래를 예견한 빌 게이츠와 같은 선견 지명으로 말입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지명으로 말입니다. 과연 어떤 물이길래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자, 한 번 더. 선견 지명으로 말입니다. 과연 어떤 물이길래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에피소드 3.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미래를 예견한 그는 전해수와 기기를 발명해서 세상에 내놓았으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류에게 위협이 될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 아 여기 다시 갈게요. 예, 다시요. 그는부터 다시. 네. 그는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류에게 위협이 될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 계속 경고해 왔으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네, 안녕. 네, 태연, 빠이. 잘 지내세요. 아 여기에서는 그 세상에 내놓았으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좀 안타깝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균과 바이러스를 경고해 왔으나 여기 강조해 주시고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또 안타깝게. 예. 네네. 인류에게 미래를 예견한 있었을까요? 미래를 예견한 그는 전해수와 기기를 발명해서 세상에 내놓았으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류에게 위협이 될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 계속 경고해왔으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곧 다가올 미래의 예견은 빗나가지 않고 바로 다가왔습니다. 그 전보다도 더 강력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곧 다가올 미래의 예견은 빗나가지 않고 바로 다가왔습니다. 그 전보다도 더 강력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세계를 강타한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그의 노력은 드디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에게 해가 없고 살균력이 높은 전해수를 만들어내는 나우크린은 이제 서양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강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살균력이 높은 전해수 거기서 강조해 주시고 나우크린 제품은 명확하게 네. 예, 그렇게 전 세계를 강타한 것입니다. 인류애를 향한 그의 노력은 드디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에게 해가 없고 살균력이 높은 전해수를 만들어내는 나우크린은 이제 서양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관심이 없던 곳에서 주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직원들이 일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약간 익사이팅하게. 예, 예. 또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관심이 없던 곳에서 주문들이 예, 다시요. 서양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관심이 없던 곳에서 주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직원들이 일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좋습니다. 직원들이 일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절대 자만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인류에게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특허받은 것만 60개가 됩니다. 그동안 특허받은 것만 60개가 됩니다는 약간 좀 다른 톤으로. 예. 일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절대 자만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인류에게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특허받은 것만 60개가 됩니다. 네, 됐습니다. 만 60개가 됩니다. 어릴 적부터 고향 섬에서 바다 소금과 나무를 보며 인류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왔던 그의 꿈대로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어릴 적부터 요 부분은 약간 그 동화같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나 그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는 약간 좀 천천히 그리고 아, 네. 예, 좀 드라마틱하게 예. 60개가 됩니다.
어릴 적부터 고향섬에서 바다 소금과 나무를 보며 인류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왔던 그의 꿈대로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컷! 됐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